자, 오늘은 기계 일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그 챕터가 여러 챕터로다가 우리가 이제 기계제약법, 기계재료, 또 우리가 기계요소설계 이렇게 등등으로 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그 일반 기업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은 우리가 난해한 부분이 거기 4장에 우리가 기계요소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계 요소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일반적으로다가 기계 일반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계 제작법이라든가 기계 재료 같은 경우는 주로 시험 출제 기준에 따라서 암기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정리하고, 오늘은 거기 4장 기계 요소, 여기에서 모든 학문이 아무리 쉽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용어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는 우리가 이 기계 요소를 우리가 이제 종합적인 그런 학문 개념으로다가 우리가 그 기초적인 기계 분야에서는 이제 삼역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목을 다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해석을 하는 그러한 과목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은 용어를 잘 해석을 해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에서 나오는 그러한 우리가 문제에 대한 형태를 취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썸머리에서 암기하는 식에다가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기계 요소 하게 되면은 제1장에 보면은 우리가 나사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장에서는 키코타핀, 우리가 3장에서는 리벳, 4장에서는 웰딩, 5장에서는 샤프트, 이렇게 쭉 우리가 챕터별로다가 우리가 중요한 공식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객관식 문제로다가 개론적인 사항부터 천천히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시지 않은 분들도 우리가 기본적인 그러한 사항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객관식 문제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4장 제일 먼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기계 요소의 기본적인 사항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거기 이제 제4장이다 그래서 먼저 챕터를 4장부터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시면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은 그 기계 요소다 이렇게 나와요. 기계 요소. 그래서 기계 요소 중에서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모든 기계 장치에 있어서의 우리가 체결용 요소로서 사용되어지는 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사의 종류도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체결용 나사, 또 운동 및 동력 전달용 나사 이런 거를 4개 정도 이렇게 잘 암기를 하고, 나사의 크기는 또 어떻게 표기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재에서 세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 중요한 사항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커플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짝을 이룬다. 우리가 페어, 커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사 하게 되면은 기계장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체결 요소로서 우리가 이거는 볼트와 너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사는 우리가 볼트와 너트로 다 놔두어 있습니다. 볼트와 너트다 이렇게. 그럼 이 볼트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끼를따랗게 우리가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볼트라고 하는 경우는 다시 말하면 이거를 수나사라고 얘기해요. 수나사. 수나사다 이렇게. 이 너트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암나사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수나사와 암나사. 너트를 우리가 이제 암나사다 이렇게 해요. 요거는 이제 수나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라고 하는 경우는 볼트와 너트, 또 우리가 수나사와 암나사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나사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있고, 또 우리가 이러한 둥근 여기에다가 나사산이 이렇게 파져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암나사는 우리가 고리 안쪽으로 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육각너트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너트에 대한 그러한 경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너트는 우리가 여기에서 뭐 표기를 해서 육각너트 같은 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요 안쪽으로다가 이렇게 홈이 나 있는 요거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이는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 해서 이렇게 조여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암나사다 이렇게 얘기를 노트다 요거 노트 응? 요런 걸 우리가 이제 노트라고 하고 암나사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이제 수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교재에 보게 되면 나사의 기초는 주로 우리가 원통에 대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삼각형, 직각, 상각형 그런 종이를 감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기울기 그걸 우리가 이제 나사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 곡선 교재에서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나사의 명칭은 어떻게 표기하냐 이제 시험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나사하게 되면 우선 사이즈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크기 그래서 우리가 나사의 크기는 어떻게 표기하냐 이런 건 이제 암기를 잘 해줘야 돼요. 나사의 크기부터. 나사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우리가 호칭지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호칭지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호칭지름. 그래서 나사의 크기는 우리가 수나사의 우리가 크기를 표기해요. 수나사의 크기. 수나사의 우리가 외경을 우리가 나사의 호칭지름으로 한다. 그래서 수나사의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바깥지름을 말하겠죠. 우리가 수나사의 바깥지름. 수나사의 바깥지름으로 우리가 나사의 크기를 표기한다. 그래서 나사의 크기는 수나사의 바깥지름, 외경을 우리가 미리르다가 미터나사는 미리르다 표기하고 인치나사는 1인치당 나사한수가 몇 개 있냐 이렇게도 우리가 표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사의 크기, 호칭지름은 수나사의 바깥지름, 외경으로 표기한다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나사 각부의 우리가 명칭을 한번 우리가 정의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사의 명칭 이렇게 자 우리가 이 나사의 명칭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뭐가 나왔어요? 리드각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리드각 자 리드각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 있다. 리드 앵글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책에 따라서 기호는 여러 가지로 약속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 알파라고 한번 기호를 써 알파 이렇게 그럼 리드각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나선각이라고도 하고 나사의 경사각이라고도 해요 경사각 똑같은 얘기죠 나선각 리드각 경사각이다 이렇게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경우는 이제 교재에는 안 표기 안 돼 있지만 이러한 우리가 나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사가 이렇게 이제 원통에다가 나사를 이렇게 이제 판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표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나사에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이제 리드각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를 알파라고 했을 때 또는 책에 따라서 람다라고 쓰는 책도 있고 기호는 여러 가지를 표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 나사에 대한 한 바퀴 둘레, 한 바퀴 유효 둘레, 원주 길이죠 원주 길이. 자, 원주는 우리가 파이 D다 이렇게 써요. 파이 D. 요 원통의 한 바퀴 둘레를 파이 D다 이렇게 돼요. 원주 길이죠 유효 원주 길이. 그 다음에 인접한 나산과 나산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피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높이가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여기 피치예요, 피치. 피치다, 피치.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리드각이다 그러면은 그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림은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기울기. 기울기 하게 되면 우리가 경사각, 기울기 하게 되면 우리가 탄젠트 값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알파다라고 하게 되면 밑변분의 높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드각 하게 되면 탄젠트 알파는
기울기각, 경사각은 이렇게 탄젠트알파는 파이디분의 빛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이디분의 빛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만약 계산적인 수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려면은 알파는 아크 탄젠트 파이 d분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 리드각이다 경사각이다라고 하는 요거는 파이 d분의 빛이다.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탄젠트값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는 보게 되면 빛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빛이 기초적인 경우에서 기초사항에서 빛이다. 자, 빛이라는 것도 잘 알아야 되죠. 빛이. 빛이는 이제 소문자 P를 써서 빛이라고 하는 경우는 인접한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수평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삼각나사면 삼각나사, 사각나사면 사각나사. 삼각나사를 기초로도 한번 해서 표기하게 되면은 나사산이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삼각나사는 이렇게. 그러면 나사산과 나사산, 인접한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에 이러한 수평 거리를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거다. 빛이 이렇게. 인접한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수평 거리를 빛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빛이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수평 거리 이렇게 알아두시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골지름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골지름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표기돼요? 골지름. 골지름은 우리가 순나사나 바깥사나 바깥나사나 우리가 그거는 골지름을 우리가 이제 안지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골지름.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삼각나사다 그러면 나사의 명칭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쓰게 되면 양쪽이 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기된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사산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게 우리가 이제 삼각나사예요. 나사산이 그러면 사각나사다 그러면 나사산이 사각형으로 생긴 거예요. 스퀘어 개념으로 정사각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사각나사다라고 해요. 사각나사. 나사산이 사각형으로 생겼다. 이렇게. 그럼 이러한 경우도 인접한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수평거리 이거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은 이 사각나사인 경우는 나사산의 이 높이 있죠. 이 나사산의 높이 이렇게. 나사산의 높이는 이 빛의 우리가 2분의 1배다 이렇게 나와요. 사각나사인 경우만. 그래서 빛은 2H다. H는 나사산의 높이는 2분의 P이다.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사각나사인 경우만 이렇게 이러한 조건의 식이 부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사각나사인 경우 골지름이다, 안지름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최소지름을 말하죠.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요거. 요거에 우리가 이제 D1이다. 이것도 책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되는데 D1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최소지름이 골지름이에요. 골지름은 안지름. 이렇게 순화사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는 뭐냐 하게 되면 이건 바깥지름이죠. 자. 이거 순화사의 바깥지름을 호칭지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D2라고 쓰는 책도 있고, 요거는 외경을 D2라고 쓰는 책도 있고, 일반적으로 얘는 그냥 우리가 규격 사이즈를 말하기 때문에 외경을 그냥 D다 이렇게 표기하는 책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아, 바깥지름, 순화사의 최대지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라 순화사의 최소지름을 골지름이다, 안지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리드각에서 이거 파이 D, 이펙티브 디아미터 이렇게 해서 요거 유효지름, 유효지름이라고 하는 경우는 안지름과 골지름과 바깥지름을 산술 평균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사각나사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서 양쪽에 이렇게 표기를 해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펙티브 디아미터에서 유효지름이다. 유효지름. 유효지름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데 유효지름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경우는
골지름, 안지름과 이 바깥지름을 산술 평균한 거다 이렇게 돼서 뇌가 여기 일반적으로 유효지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2분의 내경과 외경을 산술 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인접한 나산과 나산세 수평거리 안지름, 유효지름, 유효지름은 바깥지름과 호칭지름과 안지름을 산술 평균한 값이다 이렇게 유효지름 이렇게 나했죠. 그다음에 바깥지름, 바깥지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깥지름은 요거는 수나사의 뭐예요? D라고 쓰기도 하고 D라고 쓰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는 호칭지름, 그러니까 나사의 크기를 말하는 경우는 이러한 수나사의 외경 또는 바깥지름으로 다 표기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또 리드와 피치가 나오는데 기계 설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공식으로서 리드라는 것이 나와요. 리드.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리드다. 자, 리드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L다 이렇게 표기를 했을 때 리드라고 하는 경우는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축방향으로 전진한 거리를 리드라고 하는 거예요. 리드. 리드는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축방향으로 전진한 거리다 이렇게 됐어요. 자, 나사에는 또 왼손 나사가 있고 바른손 나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다가 바른손 나사, 오른쪽 나사는 오른쪽으로다가 돌렸을 때 전진하는 그러한 나사를 말하는 거죠. 통상적인 거는 우리가 오른손 나사다. 왼손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용 나사일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리드라고 하는 경우 나사를 이회전시켰을 때 축방향으로 전진한 거리. 그래서 요거는 리드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정의된다? NP다 이렇게 나오죠. 기계 설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공식으로서 이것도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리드는 NP. 그래서 리드라고 하는 경우는 나사 줄수 나사 줄수 곱하기 피치다 이렇게 피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치. 만약에 거기에서 보게 되면 나사 줄수라고 나사 줄수라고 나와 있죠. 줄수. 자. 그러면은 만약에 한 줄 나사다. 만약 한 줄 나사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한 줄 나사다 N가 1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리드하고 피치가 같겠죠. 그래서 1P니까 리드와 피치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리드하고 피치가 같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저 기계설계 책을 보게 되면 대학교재나 이런 데 여기에서 한 바퀴도 전진한 걸 이거 피치 인접한 나사산과 나사산의 피치인데 만약에 한 줄 나사다라고 하게 되면 이 피치는 뭐하고 같다? 리드하고 같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탄젠트 알파는 파이 D분의 리드 한 줄 나사인 경우는 리드하고 같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책도 있는 겁니다. 그럼 두 줄 나사다. 두 줄 나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2P가 되겠죠? 그래서 두 줄 나사는 N은 2P다 이렇게 돼요. 세 줄 나사다, 뭐 3P다 이렇게 해갖고 2P 이상을 우리가 다중 나사다, 멀티 이렇게 해서 표기한 책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잘 2P, 3P 이렇게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거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피치와 리드의 관계는 리드는 이꼴 NP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기초적인 사항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명칭이라든가 이런 경우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사의 우리가 객관식 문제인 경우는 이제 나사의 종류가 나와요. 종류 이거를 또 잘 알아둬야 되는데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나사의 종류가 나온다. 자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거기에 나사의 종류가 거기 이제 넘버링은 이제 5번에 갖고 나사의 종류가 나오죠. 자 나사의 종류를 논할 때 이것도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 이상 여러 가지 나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체결용 나사와 운동 및 동력 전달용 나사로 다 나눠가지고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나사만 머릿속에 메모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사의 종류는 먼저 우리가 삼각나사다. 이게 삼각나사. 삼각나사는 우리가 요거는 나사산이 삼각형으로 생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산형 모양이 이렇게. 근데 삼각나사 나사산이 삼각형으로 생겨 있는
이러한 나사는 우리가 결합용, 체결용 나사다 이렇게 체결용 나사. 그래서 얘는 체결용 나사다 이렇게 돼요. 체결용 나사다 이렇게 돼요. 그럼 삼각 나사, 체결용 나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해서 거기 우리가 이제 교재를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나사의 호칭 이름을 미리로 표기되어진 우리가 미터 계열의 가장 대표적인 나사가 미터 나사가 있어요. 미터 나사. 자. 미터 나사다라고 하거든요. 미터 나사는 뭐냐? 미터 나사. 자, 그래서 미터 나사다. 이건 미터 계열의 가장 대표적인 나사로서 우리가 미터릭 스크루 이렇게 미터릭 스크루 이렇게. 이렇게 쓰는 미터릭 스크루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터 계열 나사로서 나사의 호칭 이름을 미리를 표기한다 이거예요. 미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 M20에 우리가 3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요 M은 우리가 미터릭 해서 미터 나사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20이라고 하는 경우는 뭐예요? 나사의 호칭 이름. 20mm다 이런 얘기예요. 나사의 호칭 이름. 바깥 이름이 20mm임을 말하는 거다. 20mm에 이렇게 호칭지름 바깥 지름이.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여기 이거 나와 있는 우리가 하이픈하고 이거 3을 썼죠. 자, 이거는 우리가 나사의 우리가 이거는 피치를 말한다. 피치 이렇게. 자, 그래서 인접한 나사산사와 나사산사의 거리의 피치. 이렇게 우리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미터 나사. 그래서 이거는 미터 계열의 대표적인 나사다. 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미터 나사는 말 그대로 이거에 나오는 거고 우리가 표기를 이런 방법으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터 나사 말고 인치 계열의 대표적인 나사가 유니파이 나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종류와 나사산에 우리가 나사산각을 물어보죠. 나사산각. 그래서 이런 삼각나사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나사산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요 알파, 나사산각 요 알파가 보통 60도가 돼요. 60도. 그래서 요거는 미터나사는 알파가 나사산각이 60도다. 이런 걸 외워둬야 돼요. 이렇게 60도. 자. 그 다음에 유니파이 나사다라고 하게 되면 인치 계열의 대표적인 나사로서 유니파이 나사는 우리가 ABC 나사라고 그래요. 이런 거. 이거 이제 교재는 이렇게 이제 제대로 확실하게 표기 안 돼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첨언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재에 보면은 유니파이 나사는 ABC 나사라고 그래요. ABC 나사. ABC 나사. 그래서 여기서 A라고 하는 경우는 아메리카에서 우리가 미국 그 다음에 B는 브리티시, 그래서 영국. 그 다음에 이건 캐나다.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3국 협정 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유니파이 나사는 ABC 나사라고도 하고, 유니파이 나사는 우리가 뭐예요? 유니파이 보통 나사가 있고, 유니파이 가는 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보통 예를 들면 4분의 1, 20의 UNC.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를 말하냐 하게 되면 유니파이 C는 우리가 이제 보통 나사를 말하는 거예요. 유니파이 보통 나사는 C로 다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 앞에 4분의 1은 뭐냐? 얘는 인치 계열의 대표적인 나사이기 때문에 유니파이 나사는 이거는 나사의 바깥지름이 4분의 1인치다라는 뜻이에요. 4분의 1인치다. 인치는 두 개를 찍죠. 이렇게. 그럼 1인치는 25.4mm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경우 4분의 25.4. 이렇게. 이거 나사의 우리가 호칭지름 바깥지름이 4분의 1인치라는 거예요. 근데 1인치는 25.4mm이기 때문에 4분의 1인치라는 것은 4분의 25.4 하게 되면 이게 얼마 6.35mm인가 이렇게 나오죠. 뭐 6.35가 계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그러면은 요거는 인치 계열 나사지만 1인치가 25.4mm이기 때문에 4분의 1인치니까 25.4 나누기 4 이렇게 하게 되면 6.35mm 뭐 이렇게 해서 나와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20이라고 하는 것은
1인치당 나하산수가 20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1인치당 나하산수가 20개 있다. 1인치당 나하산수가 20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유니파이 나사는 유니파이 보통 나사가 있고 유니파이 가는 나사가 있는데 유니파이 가는 나사는 이게 나사수가 더 이렇게 많겠지요. 우리가 이러한 나사는 이제 자 그래서 요 UNF다. 예를 들어서 UNF다 앞에 숫자는 관계없고 8분의 3, 뭐 23에 25에 UNF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UNF라고 하는 것은 유니파이 가는 나사를 말하는 거예요. 유니파이 가는 나사 이렇게 돼. 얘는 유니파이 보통 나사. 이렇게 요거를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나하산각은 얼마냐? 요것도 나하산각은 인치 계열이지만 나하산각 알파는 얘도 60도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60도. 자, 세 번째는 체결형 나사로서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휘트워트 나사. 거기 책에는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휘트워트 나사. 시험에서는 많이 나와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요 유럽 휘트워트 나사. 휘트워트 나사는 요 나하산각이 삼각 나사인데 인치 계열 삼각 나사인데 얘는 나하산각이 우리가 55도다. 이렇게. 나사각 알파가 55도예요. 55도 이렇게. 그러니까 인치 계열 나사지만 휘트워트 나사는 나사각이 55도다 이렇게 되죠. 55도. 그러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교재에 보시면은 1972년도에 KS 규격 다시 말하면 코리안 스탠다드에서는 폐지됐다. 그러나 휘트워트 나사는 우리가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선진국으로서 옛날 기계는 이러한 나사들이 아직까지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KS 규격에서는 1972년도에 폐지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결형 나사는 또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삼각나사도 ISO, 국제표준 나사가 있고 국제표준 미터 계열 나사가 있고 국제표준 인치 계열 나사도 있고 뭐 나사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둬야 할 것은 뭐냐 하게 되면 파이프 나사가 있어요. 파이프 나사. 파이프 스크루. 파이프 나사. 이렇게. 이 파이프 나사 하게 되면 이걸 관용 나사라. 파이프 하면 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관용 나사다. 이렇게 관용 나사. 자, 그래서 이 관용 나사.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체결형 나사에 속하는 거예요. 다음에서 체결형 나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삼각 나사게 되면 미터 나사, 유니파이 나사, 휘트워트 나사, 파이프 나사, 관용 나사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고 이러한 관용 나사는 보통 나사한각이 30도, 뭐 45도 거기에서 이러한 건 이제 나와 뒤에 또 나오는데 여기는 그거보다도 우리가 나사산에 대한 그 끄트머리, 그 기울기를 갖다가 우리가 요거는 16분의 1 정도 기울기를 갖다가 16분의 1 우리가 테이퍼 기울기를 우리가 16분의 1로 다 해서 우리가 요거는 완전히 기밀이라든가 수밀을 우리가 위해서 기울기를 16분의 1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다가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거기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일단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항에서 체결형 나사와 운동 및 동력 전달형 나사 요거를 우리가 네 가지씩은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사의 종류가 너무나 많은데 뭐 ISO 미터 계열 나사, ISO 인치 계열 나사 이렇게도 구분되고 또 우리가 뭐 셀러 나사니 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빈도 있게 나오는 거는 최소한 네 가지 정도는 이런 것들이 삼각 나사다라고 아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 및 동력 전달용 나사 또 네 가지 정도로 또 기억을 또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운동 및 동력 전달용 나사. 운동 및 동력 전달용 나사는 주로 우리가 사각 나사, 스퀘어 나사라고도 하죠. 정방형. 우리가 사각 나사. 근데 사각 나사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러니까 깎기가 어렵죠. 요거는 한 경우는 사각형으로다가 나사안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나사안을 깎을 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얘는 우리가 나사안각이 얼마입니까? 이러한 경우 나사안각은 90도가 되겠죠. 나사안각 알파는 90도다 이렇게 돼요. 스퀘어 스크루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아주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잘 외워둬야 되죠. 이렇게 이제 운동 및 동력 전달용 나사는 이제 지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재를 읽어가면서 핵심적인 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네 가지씩 암기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사다리 꼴나사다. 얘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다리 꼴나사. 사다리 꼴나사는 우리가 가공이 사각나사보다 우리가 가공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사다리 꼴, 말 그대로 이렇게 J형 단면이라고도 하고 사다리 꼴 단면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사다리 꼴, 이렇게. 나사산이 사다리 꼴처럼 생겼다. 이렇게 사다리 꼴. 이렇게. 그래서 사다리 꼴 나사를 우리가 J형 나사다. 이렇게 돼. J형 나사. J형 나사. 이렇게. 인치계열 사다리 꼴 나사를 특별히 또 우리가 요거를 에크미 나사다. 이렇게 이러한 경우로 영어로다가 사다리 꼴 나사를 인치계열 사다니까 에크미 나사다. 이렇게 돼. 에크미 나사다. 에크미 나사는 에크미 나사. 이렇게. 요거는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사다리 꼴 나사, 제형 나사, 그래서 에크미 나사. 이건 다 같은 얘기고. 나사산이 이렇게 사다리 꼴처럼 생겼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는 인치 계열 사다리 꼴 나사가 있고 미터 계열 사다리 꼴 나사가 있는데 각도를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자, 사다리 꼴 나사는 미터계 사다리 꼴 나사는 우리가 기호를 쓸 때 TM이라고 써요. TM, TM. 이거는 이제 미터계열 사다리 꼴나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나사산각이 미터계열 사다리 꼴나사는 30도입니다. 이거 잘 외워두셔야 돼요. 나사산각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30도다. 30도. 이렇게. 그럼 인치계열 사다리 꼴나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인치계열 사다리 꼴나사는 이거를 영어로다가 우리가 TW라고 써요. TW. TW는 인치 계열 사다리 꼴나사를 말하고 얘는 TM은 미터 계열 사다리 꼴나사를 말하는 거예요. 인치 계열 사다리 꼴나사를 그래 이거는 나사산각이 29도다. 29도다. 이렇게 해서 이 각도를 잘 외워두셔야 돼요. 객관식 문제인 경우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사다리 꼴나사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운동 및 동력 전달용 나사 이게 나오고 교재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선반, 선사광고라는 공작기계 선반이 있죠? 선반이라고. 선반에 우리가 그 리드스크루, 우리가 이송용 나사로서 사용되는 것이 사다리 꼴 나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공작기계 선반에서의 우리가 리드스크루, 이송용 나사는 사다리 꼴 나사로 되어 있다. 이렇게 거기 명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거를 잘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 및 동력 전달용에서 시험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게 되면 그 교재에 보면 둥근 나사라고 나와 있죠. 둥근 나사. 둥근 나사. 이렇게 둥근 나사. 둥근 나사는 뭐냐. 이거를 우리는 보통 너클 나사라고도 해요. 너클 나사. 이것도 객관식 문제에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클. 너클 나사다.
너클라사래 너클라사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나산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둥글게 말 그대로 라운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러한 경우는 나산각이에 이렇게 뭐 30도다 이렇게 나 있고. 근데 이런 둥근 나사 너클 나사는 모래라든가 먼지 등이 들어가기 쉬운 그러한 장소에 사용할 때 이러한 나사를 사용한다. 그래서 모래나 먼지 등이 들어가기 쉬운 장소, 쉬운 곳에 우리가 이런 둥근 나사, 너클 나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객관식 문제에서 이런 게 잘 나오는 거예요. 자, 모래나 먼지 등이 들어가는 곳에 사용되는 나사는 어떤 나사가 있냐? 우리가 너클 나사, 둥근 나사가 있다. 이렇게. 어? 라운드 스크루 또는 너클 나사. 이렇게. 이거는 이제 둥근하게 되면 이제 라운드. 그래서 라운드 스크루, 너클 나사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렇게 너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또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거기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사각 나사, 사다리꼴 나사, 둥근 나사. 그 다음에 톱니 나사가 있죠? 톱니 나사. 톱니나사는 우리가 말 그대로 톱니처럼 생긴 거예요. 나사산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톱니처럼 생겼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톱니나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직각 방향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이쪽에 우리가 스러스트 폴스 힘이 이렇게 받는 거죠. 힘을 이렇게 받는 거. 직각돼 있는 부분에 우리가 힘이 작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톱니나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거기 보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다가 큰 힘을 받는 우리가 차감기 있죠. 차감기. 그래서 차감기라든가 이렇게 이런 데 주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큰 힘을 받는 차감기, 압착기 이렇게. 그래서 차감기라고 하는 경우는 영어로다 말하게 되면 이런 것은 차감기. 우리가 바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 터뜨려서 우리가 구멍을 뚫어야 되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 터뜨리려면. 그래서 차감기라고 하는 경우는 락드릴이다. 락드릴 이렇게. 그래서 바위에 구멍을 뚫을 때 쓰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차감기 이렇게. 근데 바위에 구멍 뚫는 이러한 기계에 주로 이 톱니나사 한쪽 방향에다 큰 힘을 받는 이러한 나사가 우리가 사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아둬도 많이 아는데 이건 이제 체결력 나사와 운동 및 동력 전에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가지만 알아도 돼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 더 나와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볼나사라는 것이 있어요. 볼나사 볼나사다 볼나사 이렇게. 볼나사는 우리가 이제 나사의 골에다가 새담화 같이 둥근 그러한 볼을 갖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서 우리가 전동 효율이 98% 정도로다가 전동 효율이 높다 이렇게 돼 있죠. 자동 조절용 나사로서 사용되는 것이 볼나사다. 자동 조절용 나사다. 이게 볼나사. 전동 효율이 98% 정도로다가 우리가 효율, 전동 효율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볼나사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 이런 것도 우리가 운동 및 동력 전달용 나사로서 사용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운동 및 동력 전달용 나사 요 네 가지 요거 다섯 가지 기술해 봤는데 이런 거를 잘 삼각 나사인 체결력 나사와 구분을 하고 삼각 나사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터 나사하고 유니파이 나사가 시험에 나오는 거고. 섹션별로 다 물어봤을 때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운동 및 동력 전달력 나사에서는 사다리꼴 나사가 제일 시험에서 빈도가 있어서 인치 계열 사다리꼴 나사와 미터 계열 사다리꼴 나사의 나산각이 미터 계열은 30도고 인치 계열은 29도다 이런 걸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에서는 우리가 라운드 스크루 또는 너클 나사 모래나 먼지 등이 쉬운 곳에 들어가기 쉬운 곳에는 어떤 나사를 주로 사용하냐 이런 거
또 우리가 톱니나사 뭐 한쪽 방향하다 커다란 우리가 심을 받는 이러한 경우. 그래서 톱니나사는 보통 알파가 30도와 45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뭐 각도 같은 경우, 나산의 각도 같은 경우도 적당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종류 같은 경우도 그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조금 더 우리가 밀도 있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두시고, 그런 거를 떠나서 거기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이제 작은 나사다라고 있어요. 작은 나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을 말하냐. 작은 나사는 우리가 직경이 일반적으로 8mm 이하, 뭐 책에 따라서 뭐 9mm 이하 이렇게 나오는데, 작은 나사 같은 경우 우리가 작은 나사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규격이 사이즈가 직경이 우리가 8mm 이하 8mm 이하인 이러한 나사를 우리가 이제 작은 나사다라고 하고, 작은 나사 같은 경우는 그 교재에 표기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나사의 머리 부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봤어요. 일자형 홈이 있는 경우가 있고 십자형 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작은 나사는 우리가 스레드, 머리 부분에 우리가 요거 요렇게 돼 있어서 일자로 다 이렇게 홈이 나 있는 경우도 있고, 일자 홈이 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는 주로 우리가 십자형, 요거 십자형 크로스 타입.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십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머리 부분에 요거 십자형 크로스 타입에 이렇게 홈이 돼 있는 경우, 일자형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홈이 나 있는 거. 몸통의 직경은 8mm 이하인 경우를 우리가 작은 나사로다가 우리가 해석을 한다. 이렇게 교재에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조금 더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사의 이완 방지, 그 별표 세 개 치시고, 요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사의 이완 방지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를 갖다가 우리가 풀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를 종류를 외워두셔야 돼요. 이건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 잼넛, 너트, 자동 잼너트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핀이라든가 작은 나사 또는 세트 스크루를 이용하는 방법, 세트 스크루에 한 방법. 그 다음에 롱너트. 뭐라, 롱너트라고 하는, 롱너트는 뭐냐, 로킹너트라고 하다가 롱너트 하게 되면, 록 하게 되면, 뭐 잠김 해서 로킹, 너트. 이렇게. 롱너트 또는 로킹너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잠김너트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와셔에 의한 방법, 와셔에 의한 방법, 와셔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핀 대신에 우리가 와이어, 철사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그 수식적 개념에서는 중요한데,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효율 같은 거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공식이 중요한데, 그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군무원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기계 설계에서 우리가 전문대학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크게 공고나 전문대학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이 계산적인 거는 다 뺐지요. 그러나 정형화되어 있는 객관식 문제에서 여러분들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효율 구하는 공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외워둡니다. 자, 그래서 효율 구하는 공식이다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으니까 이건 조금 이따 정리하고, 그 교재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나와 있어요? 나사의 자립 상태가 나와 있죠. 나사의 자립 상태. 나사의 자립 상태 조건, 얘를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이렇게 나사의 자립 상태 좀 간단하게,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나사를 푸는 심, 나사를 푸는 심을 피닷이라고 했을 때
그 교제해 보게 되면 쬐는 심이 있고 푸는 심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교제해 보게 되면 나사에 대한 우리가 요거 푸는 심. 푸는 심은 축방의 하중을 W라고 했을 때 W 탄젠트 로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돼 있죠. 로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나사를 푸는 심인데 어떨 때 우리가 나사의 자립 조건 상태가 부합되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요거는 심을 가하지 않아도 심을 가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해체되지 않을 조건은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경우는 자립 상태 조건은 우리가 P다시 P다시가 0인 조건을 부합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로라고 하는 경우가 마찰각이고 여기서 우리가 람다 아까 우리는 여기서 알파라고 그랬는데 경사각 리드각을 우리가 람다나 알파로 썼을 때 우리가 아까 알파로 썼었죠. 이런 기호는 달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는 우리가 여기 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앞에서 아까 경사각을 표기할 때 알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마찰각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최소한도 이 조건이 만족되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요각이 요각보다 이 값이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다시 말하면 로 마이너스 람다가 이러한 조건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얘가 더 커야 돼. 마찰각이. 그래서 거기 보면 자립 상태 조건은 로가 람다보다 이렇게 큰 경우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거기에서 자립 상태 조건으로다가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너트를 푸는 심이 제로 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외워둬야 돼요.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마찰각이 리드각보다 경사각보다 클 때 우리가 자립 상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거를 간단하게 거기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볼 그 나사의 이한 방지 책까지 이번 시간에는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부분을 우리가 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